자, 부정사 19번부터 문제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번부터 20번까지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말을 넣으랍니다. 그러면 읽고 뜻. I want to eat in order to watch the movie. 뭐라고요? In order to? Okay, I turned on the TV to watch the reality show. 내가 turned on 했는데 what? 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watch the reality sh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Okay, 뭐 the reality show 뭐 요즘 뭐 사람들 많이 보는 reality show로는 뭐 나는 솔로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Reality show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옛날에 했던 거로는 뭐 일반인들 막 나와서 뭐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렇죠. 일반인들 나와서 어떤 상황을 주고 뭐 아니 일반인이 꼭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뭐 연예인들도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집어넣고 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 그런 행동을 그냥 이렇게 관찰 카메라로 찍고 보여주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리얼리티 쇼라고 합니다. 네, 난 TV를 켰는데 TV 켠 그래서 얘는 명형부 해보면 뭐 why라고 벌써 나왔으니까 바로 부사라 할 수 있고 부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다. 이 뭔데? 그렇죠. 의도죠. 의도. 그 외에도 뭐 결과, he grew up to be a doctor, 결과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부사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찌 어떤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부사용법에 속했습니다. 뭐 굳이 답은 in order 이외에도 so as도 가능하겠다. So as to watch the reality show. 자 지금 이제 근데 뭐 to watch the reality show든 in order to watch, so as to watch, 뭐 전부 다 얘는 구예요, 절이에요. 구죠,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 이런 거 보면 문법적으로 다 얘기하면 to 부정사 군데 하는 역할은 부사적 용법으로서 의도를 나타낸다. 이게 풀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구라면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절로도 바꿨을 수 있는데 절로 바꿨으면 뭐가 되느냐 절로 바꿔 쓴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어떤 이런 덩어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고 뭐 because를 써서 절로 바꿀 수도 있지만 최근에 배운 거 있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so that I 쳐다보고 자 절로 바꿀 때 자꾸 뭐를 쳐다봅니다 그쵸? 자 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절이라는 건 다시 한번 더 뭐가 등장해야 되느냐 주어와 동사가 등장하는 어떤 덩어리로서 표현하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얘를 자꾸 쳐다보는 문법 제목은 뭐라고 하냐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 문법이 적용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so that I 하고 쳐다봤으니까 주어를 써야 된다 했으니까 주어 뭐 이 행동을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할 테니까 I 쓰고 그 다음에 얘랑 쳐다보고 so that I watche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디서 배웠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었단데 so that이 오면 내가 보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바꾸게 되겠죠. so that I watched the reality show 이렇게 절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so that은 붙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뭐 so cold that 이러면 뭐 너무 추운 게 원인이 돼서 that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 원인과 결과 so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 있는 건 원인과 결과였고요. so that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 등장하는 건 누가 뭐뭐 하기 위하려 누가 뭐뭐 하려고 내가 봤었던데 얘 붙이면 내가 보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lake was so deep that we couldn't swim in 의 뜻은 그 호수가 오케이 매우 깊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약속 깊다. 그래서 얘 뜻은 뭐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할 수가 없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더 The leg was too deep for us to swim in. 됐습니까? 자, 얘는 지금 문제 출제자가 뭘 잘못했어. 두 문장 중에, 지금 두 문장인데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뭘까요, 거기서? 밑에 있는 거?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아, in을 없애야 된다? 아, 여기에다가 it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 in, 여기에 in 뒤에 뭐? 잘 안 들려. it을 써줘야 된다고? it을 없애줘야 된다, 그게? 아, 존재가 업데이트 된다? 아, 여기에 it을 오케이. 자, 네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출제자가 두 군데를 틀린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이제 이거를 그때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나간 문법인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낸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자, so that 구문 뭐죠? 연전 얘기하면 that이 뜻은 일단 우리 해석은 그래서라고 하기로 했고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that 뒤에 문장을 that을 that 뒤부에 쭉 살펴보면 we couldn't swim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냐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줘야 돼. 그러면 it만 가지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완성되지 않고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줘야 돼. in it을 해줘야만 돼. 그래서 the lake was so deep. 이게 접속사처럼 돼 있고 뒤에 뭐 완벽한 문장 두 개를 붙여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 해석을 우리끼리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냐면 그 호수가 매우 깊었다. 그래서 대세 해석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it을 it은 뭐 대신 왔냐 in the lake 해줘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런데 자 얘를 투투용법으로 바꾸면 아까는 위의 문장은 몇 개의 문장이다? 두 개의 완벽한 문장이라 했는데 지금은 뭐가 사라졌지? 대시 사라졌지. 가장 큰 특징은 대시 사라지면 접속사가 사라지고 접속사가 사라지면 반복된 게 또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몇 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한 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번엔 it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책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아. 아 거기에 in 뒤에 그러니까 이제 책 만드는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걸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지. 그러면 책 만든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한테 아 거기 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으니까 in 뒤에 it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in이 보이니까 여기다가 it을 써갖고 고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두 군데가 틀려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가 한번 나와야 됐는데 다시 사라져야만 하는 거 이거 이거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책 만드는 사람도 보세요. 이렇게 자꾸 틀리잖아요. 됐습니까? 이 책에서 몇 번씩 틀린 거 내가 봤어. 뭐야 이거. 자 그 다음 2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말을 바르게 영장하는 것을 몽땅 다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답은 몇 번인 것 같던가요? 1번하고 5번인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쳐다보면 맨날 칼질하라 그러죠. 누가? 오케이. 뭐해서? 너무 약해서 요렇게 밑줄 그고 원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선반이 너무 약한 게 원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말로 뭘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약해서 하고 이 모든 책을 바칠 수 없다 사이에 뭘 넣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을 넣어도 자연스럽죠. 이 선반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모든 책을 받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랑 뭐가 연결되고 있냐. 선반이 너무 약한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이 모든 책을 서포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볼까요? The shelf is too weak.
to hold all these books.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다뤘다? 무슨 용법? 투투 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to weak는 어떤 느낌,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 거다?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to가 너무란 뜻이고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너무 약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to hold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to hold all these books 하기에는 너무 약해. 됐습니까? 그래서 투투 용법이든 enough투도 용법이든 어떤 문법하고 연결된다? so 블라블라 that이랑 연결되죠. 그럼 이건가? the shelf is so weak. 그래서 그 선반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자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된다 했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가 필요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the shelf 안만 길어봤자 해서 데리고 왔네요. 이 can't, can't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can't가 아니고 혹시 couldn't가 아닌지 생각해 보려면 어디 쳐다보면 되겠다? 여기 쳐다보면 되겠죠.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절로 표현된다는 얘기를 길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뭐가 등장할 예정이다? 누가다가 등장할 예정이니까 반드시 어떤 문법도 생각해라. CJ의 일치라는 문법도 연달아서 생각나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the shelf can't hold all these books. 뭐 이외에도 이거랑 똑같은 또 다른 문장을 하라 그러면 because the shelf is very weak. 쉼표. It can't hold all these books도 똑같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 뭐도 가능하냐? The shelf is very weak. 쉼표. So it can't, so it can't hold all these books. 이것도 또 똑같은 표현인데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자, 뭐 요거 하나 불러오셨어요. 불러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 미리 좀 불러놓고. 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접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를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냐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지금 내가 쓰는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이 문장이 틀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Because the shelf is very weak, so it can't hold all these books.' 해석은 잘 됩니다. 이 선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 모든 책을 홀드할 수가 없다. 하나도 안 틀린 것 같단 말이야. 해석만 가지고는. 자, 이 문장이 틀린 이유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자, 몇 개의 문장을 접속하고 있다? 두 개의 문장을 붙이고 있죠. 근데 접속사가 몇 번 사용됐다? 두 번 사용되는 짓을 했어.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자, 뭔가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뭔가 두 개를 붙이는데 접착제는 몇 군데 발라줘야 됩니까? 한 군데만 발라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얘만 쓰든지 아니면 얘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요. 답은 뭔 것 같아요? 5번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선택지 nice, kind, stupid, carefully, necessary 보는 순간 그리고 요렇게 쳐다보는 순간 문법 제목이 나오죠. 문법 제목은 뭐다? 그렇죠. 좀 길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 제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뭐 stupid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멍청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얘는 3번이시니까 가주어. 멍청하다. 누가? 그가.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멍청해. 자, 얘는 A 버전도 있지만 모두 가능한 문장이다. B 버전도 가능하죠. B 버전 뭡니까? stupid를 기준으로 하면 he 쳐다보고 is stupid to do such a thing. 됐습니까? He's stupid.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는 nice가 뭐 어떤 물건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다 했죠. He is nice. 그 사람 착합니다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사람이 친절하다,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멍청하다, 사람이 조심스럽다 라고 사람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들이죠. 하지만 necessary의 뜻은 뭐기 때문에 필수적인이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건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지. 어떤 물론 뭐 당신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얘가 들어갔을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는 he is necessary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놓고 싶으면 뭐가 아니고 of him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for him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뭐 it is necessary for him to do such a thing의 해석은 필수적이다, for him, 그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그가 그 일을 해야 될, 마무리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지금 여기에 it is stupid of him to do such a thing 할 때에는 명형부 해보면 뭡니까? 'It is stupid of him to do such a thing' 할 때에는 명형부 해보니까 뭡니까? 응? 네? 명형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두 부정사예요. 뭐라고요? 형용사적입니까? 당연히 명사적이고. 자, 이 it 문법적인 명칭이 뭐야? 이거 가주어라며. 그럼 얘가 진주 어라매. 우리가 무슨 어 하는지 따져보는 거 봐. 주어 하는지, 목적어 하는지, 보어 하는지 이거 따져보는 거 뭐일 때에 대한 얘기야? 명사일 때에 대한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에겐 멍청한 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명사적이죠. 근데 얘를 he is stupid to do such a thing으로 바꿨어. 똑같은 to do such a thing인데 이번엔 명형부 해보면 뭡니까? 형용사적 문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앞에 명사가 하나 있다는 얘기네. 자, 이게 명형부 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응? 딱 해석해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야 돼. 명사겠지. 그치? 그리고 끊어 읽게 해봤더니 이렇게 돼. 형용사겠지. 근데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자, 누가 막 지나가면서 he is stupid 이러면서 그냥 갔어. 그 사람 멍청해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Why is he stupid? 왜 멍청한데? 라고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뭐야? To do such a thing. 그런 짓을 하다니. 됐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he is stupid to do such a thing은 뭐라고 배웠냐?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라고 배운 게 있었냐면 판단의 근거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멍청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죠?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투부정사가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야. 왜 그 사람이 멍청하다는 판단을 내렸니? 왜 그렇게 생각해? To do such a thing? 해서 그런 일을 해서 하다니 멍청하다. 됐습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똑같은 투부정사인데 그리고 또 어차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명사적일 때도 있고 부사적일 때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했네요. 오케이, 그럼 I'm not sure when to leave here. 일단 해석하면 뭐고? 그렇죠. 나 확신 못하겠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명형부 해볼까요? When to leave here. 부사적이다. 자, 이거 해석을 쓰면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언제 여기를 떠나야 할지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여기를 떠나야 할지를. 이,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어. 언제 여기를 떠나야 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여기를 떠나야 할지를 이라고 말하는 순간 밖에 차가 시끄럽게 지나가면서 이 부분 못 들었어.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 물어볼래. 난 잘 모르겠어. 언제 여기 떠나야 될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아, 난 잘 모르겠네. 하, 언제 여기를 떠나야 될지. 뭘 잘 모르겠는데? 이러겠지. 뭘 극히 모르겠는데? 이러겠지.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이거지. 그렇지? What aren't you sure? 라고 묻겠지. What aren't you sure? What don't you know? 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명형부 해봤더니 뭐다? 명사제공법이네. I'm not sure of it. I'm not sure about it. 난 그거 잘 모르겠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고 있다? 난 그걸 잘 모르겠어. 그거 뭐? 언제 여기를 나서야 될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렇게 하면서 어떤 문법 제목을 붙여서 배웠죠. 문법 제목은 뭐다? 플러스 투 부정사죠. 의문사 투 부정사. 자, 이거 의문사 투 부정사 할 때 설명했어.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명사제공법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하고 뜻이 같은 건 그래서 몇 번이죠? 4번이다. I'm not sure when I should leave here.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여기를 언제 떠나야 할지를.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언제 떠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 땐 뭐라고 물어봤을까? 나 여기 언제 떠나야 돼? 나 여기서 언제 출발해야 돼? 라고 물어봤겠지? 걔를 영어로 하면 언제 내가 떠나야만 합니까? 여기를 이렇게 물어봤겠네. 그치? 그래서 뭐 When I 하면 벌써 커졌죠. When 이 느낌 나야 되는데? 이 느낌 나야 되는데? 'When should I live here?' 라고 물어봤겠네 상대방한테. 'When should I live here? What time should I live here?' 그래서 'Should I?' 이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When should I live here?'가 'When I should live here?'로 다른 문장의 어떤 자 얘는 당당하게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묻는 뜻이야. 똑같이 난 잘 모르겠어. 언제 여기를 떠나야 될지. 나 내가 언제 여기를 떠나야 합니까? 나 하는 얘기는 똑같아. 근데 얘는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어. 왜 붙일 수가 없지?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주어동사 있지? 주어동사 있는데 부속품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아 왜 안 써져? 어? 뭐야? 야! 뭐야? 어. 얘를 보고 뭐라 부르냐 하면 아 왜 이래 또 응? 보안 옵션을 왜 준비하는데? 야야야 바빠 너 씨 헛짓하지 마. 얘를 보고 자 얘를 보고 다시 돌아가서 뭐라 부르냐 종속절이라고 그래? 종속절. 종이란 말이야. 종. 하인.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주절이라고 그래. 주절. 주인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 문장 부호 뭐 할지는 누가 주인이야? 주절이 주인이야. 이거 are you?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 주절의 문장 부호를 그대로 써야 되고 얘는 부속품으로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종속절이고 원래는 이거였는데 when should I 였는데 when I should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얘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뭘 배울 때 곧 배우게 될 이런 거 곧 배울 거거든. 이미 배운 건 뭐냐, 이게 여러 가지 쓰임 중에서 뭐 만드는 대시라는 거 배운 적 있냐면 건 만드는 대시라고 배운 적 있어. 이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였어 그때.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대밖에 없냐 하면 이제부터 뭐가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의문사도 전부 다 무슨 절을 끌고 다닐 수 있다? 명사절을 끌고 다닐 수가 있어. 어떤 문법이 있기 때문에? 간접의문이라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방금 한 건 예방접종 미리 할, 앞으로 할 거 미리 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간접의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nough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네요. 그럼 enough 들어갈 수 없는 건 몇 번이던가요? 2번. 몇 번? 2번. 2번입니까? 자, 그럼 나머지 헤드 하나씩 넣어볼까? He's old enough to go there alone. 그가 어떻다? 충분히가 나이가 들었댔네요. 뭐 할 만큼? 거기에 혼자 갈 만큼. 그 사람 거기에 혼자 갈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밑줄 끈 이유는 좀 이따가 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is book is 얘는 이거 넣어야 되겠네. too difficult to read. 이 책이 어떻다?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는 읽기. 읽기 너무 어려워. Ian is tall enough. 키가 충분히 큰 모양이네. Ian이란 사람이. 뭐 할 만큼? to reach the top shelf. 선반 꼭대기에 손이 닿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크다. Bob is kind enough. 밥이 어떻다? 충분히 친절하다. To take care of my dog. 내 개를 돌봐줄 만큼. 얘는 너 안 해도 되지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이틀은 충분히 길지 않다. To see everything here. 한대 못한대. 못한대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보기에는 이틀은 너 충분히 길지 않다. 됐습니까? 어, 이거 enough는 원래 이거 뒤 enough to 할 때 이거 뒤에 걸 할 수 있다 그랬지 않나? 그치? 근데 얘는 못하게 됐네? 그쵸?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죠. 자, 근데 얘는 enough를 안 쓰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enough를 안 쓰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가보겠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죠? 자,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라는 건 어떤 문법에서 배웠냐? 제기대명사라는 문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였다? by 하고 나서 얘 쳐다봤죠? 됐습니까? He is old enough to go there by himself. 그래서 혼자서는 by 제기대명사였고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for himself였고요. for oneself였고요. 그 다음에 저절로는 of itself였고요. 그때 뭐였냐면 제기대명사 들어가 있는 수거 외워야 될 게 있다 라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of itself 하면 저절로, by oneself 하면 혼자서, for oneself 하면 without others help,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생각해봤나요? enough 안 쓰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 so long, that we can't see everything here. 그렇지, 그것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것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자, 충분히 길지 않으면 이틀이 충분히 길지 않으면 너무 어떤 거야? 그렇죠. Two days are too short to see everything here. 해도 같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틀이 충분히 길지 않아. 너무 짧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이거는 왜 enough to do인데 이걸 왜 못하지? 이게 too short하고 같은 뜻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했는데 밑줄치기 전부 다 투부정사면 이거 전부 다 명형부 해보란 얘기죠. 일단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입니까?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내가 뭘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가지고 왔나요? 뭘 가져오라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쌤. 답지. 알겠습니까? 자, Katie forgot to bring her report. 이건 얘기할 거리가 있죠, 얘랑 연결시켜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해석은 뭐고? KT가 깜빡했다. 리포트 가져와야 하는 것을. 됐습니까? KT는 리포트 챙겨와야 되는 건 깜빡했다. 그래서 명형부 해보면 뭐다? 그렇죠. 이거 하는 순간 뭐가 연달아 떠오르냐? 앞만 길어봤자 KT forgot it. 또는 이것도 떠올라도 상관없겠죠. What did KT forget?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게 전부 다 명사다. 그럼 명사면 무슨 어인지 챙겨야죠. 그거 뻔하죠. 무슨 어다?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3형식 문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이고 이게 전부 다 명사 적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정보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렇죠.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야. 그래서 명형부 해봤더니 이게 좀 뻔하죠. 끊어읽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조심 이거 알죠. 이거 쳐다보면 뭐가 생각난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인지까지 안 챙겨도 될 것 같네요. 형용사용법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grandfather's wish is to visit 백두산의 뜻은 뭐고? 나의 할아버지의 그렇죠. 자, wish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지만 지금은 명사로서 소망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명형부 해봤더니 뭐고? 명사적용법이고 그렇다면 어도 합시다. 무슨 어?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2형식 문장인 거죠.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D. To try local foods is a fun part of any trip. 뭐 로컬푸드 하면 그 동네에서 동네 음식이죠. 뭐 한국의 로컬푸드, 뭐 구미의 로컬푸드 하면은 뭐 구미는 뭐 막 뭐 할 만한 건 없는데 뭐 상주 감 이런 거 그렇죠. 뭐 영광 굴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로컬푸드라 그러죠. 뭐 그 동네 가면 그건 먹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걸 보고 로컬푸드니까 일단 해석은 로컬푸드를 자 이거 이것도 있고 뜻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트라이의 뜻이 그러면 지금 네, 내용상 둘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땀 뻘뻘입니까? 1번이 뭔데? 그렇죠. 로컬 푸드를 한번 맛보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로컬 푸드 맛보는 것은 뭐다? 어떤 재밌는 부분이라도 뭐의 어떤 여행의 됐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음식 한번 먹어보는 건 어떤 여행의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게 있어. 좀 이따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명형 요까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명형부 해보면 뭐고 명사적용법이고 무슨 어 주어죠. 원어민들은 이렇게 생긴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It is a fun part of any trip to try local foods. 이렇게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근데 원어민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느냐?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어 동사를 붙여놓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건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긴 게 있으면 동사가 뒤늦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의미 전달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어떤 성격이 정반대인 것 같아. 우리는 동사 부분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말을 끝에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좀 뭐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영어는 중요한 걸 앞에다가 자꾸 갖다 놓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의 뜻은 뭐고? 어떤 방법? 나왔죠. 그래서 바로 나왔죠. 얘는 무슨 제공법이다? 형용사 제공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B하고 E네. 두 개만 하라 했으니까 공통된 건 명사는 너무 많이 나왔고 형용사는 두 개만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할 거가 추가 설명해야 될 게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Katie forgot to bring her report. 자, 이걸 설명한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다현이가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통이 몇 개 있다? 박스가 이렇게 있어. 박스가 몇 개 있다 그랬더라? 네 개가 있죠. 저 박스 위에다가 뭐 여기는 뭐 들어있어, 뭐가 모여있어 했는데, 그 박스는 뭐라고 써여있는 녀석하고 want라고 써여있는 녀석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enjoy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ike 있고, 그 다음에 try.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이 있는 애들, want라고 써있는 거, 밖에 want라고 써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안에 뭐가 막 보여? 뭐 남은 생각나는 거. decide to do, pla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fail to do. 됐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문법 제목은 뭐다?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를, 동사를 또 쓰고 싶어. 그러면 하다를 하는 것 만들어서 뒤에 붙여두면 되는데, 그게 to 부정사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때도 있고, ing 형태인 동명사도 뭐뭐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동사에 따라서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 있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 있고, 둘 다 와도 아무 상관없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애가 있죠. 그래서 얘는 want to do죠. 그 다음에 enjoy는 doing이고요. 얘는 성격 참 좋죠. 그 다음에 얘는 try의 뜻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땀 뻘뻘 흘리다, 노력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괜찮은가? 좋은가 나쁜가? 한번 뭐해보다? 시도해보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얘는 뭐가 오느냐에 따라, try가 노력하다, s다가 되려면 목적으로서 동사가 어떤 형태로 와야 되죠? 그렇죠. try to do 하면 try가 땀 흘린다 그랬어. try doing 하면 시험삼아 해본다 그랬고. 자, 바로 이 forget이 여기 같이 들어있죠.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어차피 곧 배우게 되고 중요한 문법이니까 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시제 과거로 하지 뭐. 자, I forgot to meet her, I forgot meeting her.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일단 공통점은 What did you forget? What did you forget이야.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라고 내가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to 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명사적 용법이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두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은 그녀를 아직 안 만난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장은 그녀를 만났어. 그래서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미래의 일을 깜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그걸 깜빡했다라는 얘기인거고요. 반면에 얘는 뭐냐? 나는 그녀를 만났던 사실을 깜빡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화 파트에 이게 이제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대화 파트에. 그래서 뭐 우산 챙겨가야 되는 거 있지 마, 뭐 이런 거 해. 그러면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겠어?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선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야, 좀 이따 비 온다 그랬으니까 너 나갈 때 우선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마 이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가 맞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Remember도 마찬가지입니다. Remember to do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낌상 to do는 좀 미래인 것 같아요. Doing은 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보면 want to do지. 그럼 뭐뭐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따가 저녁 때 뭐 스테이크를 먹기를 원해. 언제 먹고 언제 먹는 거야? 미래에 먹는 거지. Hope to do 뭐뭐 하기를 희망하는 거지. Wish to do 뭐뭐 하기를 바라는 거지. To do 다 언제 하게 돼? 미래 하게 되지. Decide to do 뭐뭐 하기로 결정한 거지. To do는 언제? 미래 하겠지. Plan to do 뭐뭐 하기를 계획하는 거지. 언제 하겠어? To do는 미래 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do만 좋아하냐 ing만 좋아하냐 이것도 그냥 외울 게 아니고요. 어떤 이런 경향성이 있는 애들은 to do를 좋아하네, 이런 경향성이 있는 애들은 ing를 좋아하네. 자, ing 좋아하는 대표적이네. finish doing이죠. 뭐뭐 하는 걸 끝낸 거죠. 과거에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설명할 건 내가 any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했어요. 자, 네가 나하고 1학년하고 1학년 때 안 해갖고 지금 내가 한 문제 푸는데 설명할 게 많아. 자, 지금 얘기할 건 some과 any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some과 any를 비교하는데 일단 유주얼한 경우를 먼저 얘기하겠어. 일반적인 경우 I have some money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오케이. 그래서 다른 문법 선생님한테 분명히 뭐라고 들었을 거냐 하면 some은 평서문이나 평서문에서 쓴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 반면에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쓴다. 쉽게 얘기하면 얘는 some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쓰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어떻고 어때야 된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아야 된단 말이야. 반면에 얘는 어떻거나 어떤 경우에 쓴다. 어떻거나 not이 있거나 또는 물음표가 있는 경우에 쓰는 게 일반적이다. 얘가 일반적인 경우야. 그런데 네가 대아파트에서 중1 때 분명히 뭐를 배운 적이 있냐면요, 지금부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할 거야. 예외적인 경우에서 네가 중1 때 뭐 이런 거 배웠어. 'Do you want some coffee?' 이거 분명히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있으니까 여기 N이 오는 게 정상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Do you want some coffee?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얘네 집에 놀러 갔는데 얘가 나한테 Do you want some coffee? 라고 했어. 그 말은 지가 지금 나한테 줄만한 건 뭐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에 너한테 줄만한 건 뭐밖에 없으니까, 커피밖에 없으니까, 아니 난 주스죠, 이따위 대답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묻는 거라 했어. 그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냐, 권유의 의문문에서는 some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얘가 있으니까 애니가 와야 되는데 이거 봤더니 아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는 얘기구나. 갑자기 뭐 나는 녹차를 먹고 싶어, 이딴 얘기 하지 말아라. yes 하거나 아니면 거절해라. 이런 의도로 묻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애니가 예외적인 경우는 뭐겠다? 물음표도 없고 not도 없는데 사용된 경우야. 이거 너한테 한 번 설명한 적 있어. 그리고 어떤 문장을 내가 보여줬었냐면 아이고 이런 문장 설명하면 페미니즘이라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다 라면서 이런 문장 보여줬어. Girls can do anything. 이거 뭔 소리냐면 여자아이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써. any가 일반적인 not도 없어, 묻지도 않아. 그러면 any의 뜻은 무슨 뜻이 되냐, 어떤 뭐뭐라도 란 뜻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y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봤더니 not도 없고 묻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제 정확한 해석은 동네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것은 어떤 여행에서든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이 했고요. 그 다음에 26번. 이번에 어법상을 찾고 있는데요. 뭐가 틀렸던가요? 3번이 틀렸나요? 그러면 발음에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에 고쳐서, 발음에 고쳐서 읽으려고, 어? 오케이, 그랬네요. Did you decide what to eat for lunch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결정했었니? 점심 식사로서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를.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맞단 얘기고, Let me know how to cook 불고기. 그래서 해석은 뭐겠습니까? 불고기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한테 알려달란 말이죠. 나 이거 쳐다보고 갑자기 1, 2, 3, 4, 5 하고 싶어졌어. 나는 어떻게 불고기. 예잖아요. 이게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 형태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허용해 주십시오. 누구를 허용해 줘? 나를 허용해 달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내가 알도록 해달라. 내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불고기 요리를 하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는 느낌이 별로 안 살고 How I can cook 불고기. 내가 어떻게 불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겠다. Cook 불고기 했겠죠. How can I cook 불고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When to turn right? 언제 우회전 해야 할지를.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When I should turn right. 됐습니까? 이 문장 전체 1, 2, 3, 4, 5 하고 싶어. 졸라 빡세겠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엄청 짜증나겠다. 근데 이번에 주요 문법이 얘기했지만 문장의 형식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렇지. 나에게 언제 우회전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겠니? 에게를 알려줘라. 말해달라. 그 다음에 we didn't know. 우리가 몰랐었다. whom to believe. 뭘 몰랐대? 그쵸. at that time. 그때. 우린 그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 자, at that time은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we didn't know. whom to believe. 그래서 whom to believe는 we didn't know whom we should believe.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whom should we believe?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겠죠. 직접 물어볼 때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know? 넌 알고 있냐? where to get up?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투부정사 한 번 더 왔네. to go to the city. 시청에 가기 위하여. 의도죠. 의도. 부사적용법이고 의도입니다. 너는 알고 있냐? 어디서 내려야 할지. Where to get up? To go to the city. 시청에 가기 위해서 어디서 내려야 할지 알고 있니? 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얘는 의문사 플러스 to도인데 의미가 어색하죠. 얘는 뭘 먹을지 결정했나죠. 자, 의문사 플러스 to도에서 why to도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누가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누가 안만 길어봤자 아이고 길다 그치 안만 길어봤자 그거네 그거 나 그거 알아 됐습니까? 자 이런 문장 이런 표현은 나는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 뭐라고 하면 됐었냐 하면 I know why to study. 아이고야. I know why to study English 하면 됐어.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계속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 이게 안 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I know why I should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맞는, why to study English가 안 되니까, why I should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올바른 걸 고르라네? 올바른 건 몇 번인가요? 2번입니까? 한번 볼까? 자, 올바른 걸, 자, 이런 유형의 문제의 단계는, 일단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읽고 해석. 됐습니까? 그 다음 이어갈 단계는 그러면 이 말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그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어떤 규칙, 내가 배웠던 규칙들이 맞는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는 뭐가 있다? 끊어읽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I need someone kind to depend on. I가 need 한다네. 그쵸? 자, 이거 명형부 해보면 뭡니까? 그쵸?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 뭐라고 불렀던 문법? 어순주의죠. 그냥 친절한 사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kind person 하면 돼.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하면 돼. 근데 someone, something, 뭐 anyone, anything, 뭐 everyone, everything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뭐랑 뭐 some이랑 one이랑 합쳤네, any랑 one이랑 합쳤네, every랑 one이랑 합쳤네, no랑 one이랑 no one, nothing 이런 것들은 뒤로 가져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 depend on은 보니까 다현이가 그전 학원에서 단어를 엄청나게 시켰는 것 같아서 잘 알고 있더군요. depend on의 뜻은 의지하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지할 친절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depend on, 의지하다 였습니다. 나는 의지할 만한 친절한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어순주의와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우리가 뭐 대표적인 거는 something cold to drink 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차가운 마실 어떤 거 할 때. 자, 그러면 1번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다? 가주어, 진주어랑 뭐도 보이냐 하면, 그렇죠. 이거 of me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A를 받는 게 불가능해. 내가 불가능해. 그렇죠. I am impossible 할 수가 없으니까 for me 해야 된다는 거. 요,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건 요거와 그 다음에 가주어 대시라는 건 없습니다. 가주어 이시죠. 그럼 계속해서 3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on이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는 뭐라 그랬었다? 살아있네. 자,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인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write paper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아있네를 어겼고요. 계속해서 4번 바르게 고치면 오케이. 그녀에게
싫어요 라고 말한 것은 누구로선 어떤 일이었다? 너로선 용감한 행동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You were brave to say no to her. 그래서 지금은 명사대용법이죠. 이거 왜 명사대용법인데요? 야, 얘 봐라. 가주어고 진주어잖아. 근데 to say no to her. You were brave to say no는 명형부 하면 뭐였고? 명사? You were brave it. 될 리가 없죠. 그럼 뭘까? 명사용법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 'You're brave to say no to her.' 형용사 어? 오케이. 짜증나죠? 그쵸? 부사면 왜 부사인지 얘기해야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To say no to her. Why was I brave? 도대체 내가 왜 어쨌길래 내가 왜 용감한데? To say no to 해서 그녀에게 거절을 해서.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했었어 이거. 부사용법 중에서 뭘 하면서 배운 적이 있다? 판단의 근거죠. 상대방 보고 상대방이 어떻다고 판단 내렸어. 용감한 짓을 했다고 판단 내렸잖아.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투부정사로 뒤에 갖다 붙여놨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 파트는 이렇게 문제 낼 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알겠습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이제 투부정사 거의 끝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남았지? 오케이. 그래서 5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못 뻔하네. 어떻다? 어렵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내가 중국어로 말하는 것은 내가 중국어로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난 좀 어려운 사람이야 라는 얘기가 아니죠. 중국어로 말하는 행위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for me를 써야 되겠다. I am difficult가 아니고 it is difficult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명형부 하라는 거죠. 그래서 I hope to take pictures of the players 해석하면 뭐고? 난 희망한다. 선수들의 사진 찍는 것을 난 선수들 사진 찍는 걸 원해. 아, 희망해. 그래서 당연히 얘는 무슨 용법이고 명사용법이고 그러면 무슨 어 호프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두만 좋아하죠. 그래서 테이킹은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A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그 다음에 Yuri woke up to find a bag in her bed.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형부 하니까 부사용법이다. Yuri가 깨어났다. To find a bag in her bed. 그녀의 침대에서 가방을 찾기 위하여. 이건 뭐 긴 문장 속에서 떼운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어쨌든 부사용법은 어쨌든 얘가 다른 용법은 될 수가 없어. 부사용법밖에 안 돼. 자, 명사용법이 되려면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게 돼야 되거든.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용사용법이라면 얘가 이렇게 하고 앞에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앞에 명사라고는 유리밖에 없어. 유리는 유리인데 뭐 그녀의 가방 그녀의 침대에서 가방을 찾기 위한 유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용사적용법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뭐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요. 부사적용법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뭐 해서 뭐 했다. 자라서 의사 됐다. 잠에서 깨서 뭐 침대에서 가방을 뭐 발견했다. 뭔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뭐 해석이 좀 이상하고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죠. 어쨌든 부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t's careless of her to forget his name의 뜻은 뭐고? 부주의하다. 됐습니까? 아유, 좀 칠치치 못하게, 부주의하게. 어, 이름은 까먹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명형부 하면 뭐고? 명이고, 무슨 어? 주어죠. She is careless. 그녀는 부주의합니다. 왜? To forget his name으로 바꿨을 수 있고, 판단 근거 부사용법으로 바뀌죠, 그때는. 그쵸? 예, 지금 명사용법이니까. 그 다음에 The lady has to cast to take care of 뜻은 그 lady는 키우고 있다 돌보고 있다 돌보고 있는 중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다현이가 보이는 해석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냐면요,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문법이 그 해석에 개입이 별로 안 되고 있어. 자, 이렇대. 어? 갖고 있대잖아. 뭘 갖고 있는지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해석은 그 뭐 아가씨랍시다. 그 아가씨는 돌봐야 할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갖고 있다. 돌봐줘야 할. 돌볼 고양이가 두 마리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형용사적용법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살아있네 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적용법 드디어 나왔네. 그 다음에 The frog was very happy to hear that의 뜻은 뭐고? 매우 행복했다.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했더니 뭐고? 오케이. 그러면 부사적용법인 이유는? 그렇죠. 감정의 원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적용법 E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He took the swimming class to stay healthy. 뜻은 뭐고? 오케이. 뭐 take class 하면 수업 받는 거겠지. 그쵸? 그는 받았다. 뭘 받았는데? 수영 수업을. 그래서 얘 부사적이고 부사적용법인 이유는 뭐? 의도죠. 됐습니까? 어떤 의도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F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나 얘기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지? 아까 뭐였더라? You were brave to say no to her. The frog was very happy to hear that. 문제의 구조가 똑같아. 주어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나왔어.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붙었단 말이야. 여기도 봐봐. 주어 나왔지? 형용사 나왔지?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뭐 우리가 막 부사용법을 잘게 쪼개면 이건 감정의 원인이다, 이건 판단 근거다 하는데 결국 감정의 원인이든 판단 근거든 크게 봤을 때는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만들고 있어. 얘도 어찌어떤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시적 용법을 다른 말로 하면 부사 용법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뭐 선생님이 뭐 그 정규적인 용어를 잘 안 쓰나? 명사니 뭐 이런 말 대신에 뭐 이름시니 뭐 이런 말 쓰는 게 별로예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미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얼마 전 말을 관론의 지시대로 쓰라 했는데 뭐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should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 거 벌써 여기서 이거 딱 쳐다보자마자 이번 문제에 어떤 문법인지 문법 제목이 보여. 그렇죠? 이번 문제의 문법 제목은 뭐다? 뭐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How? 그렇죠. 아트 뮤지엄까지 가는 길 물어보고 있죠. How can I get to the art museum? 했더니 B가 어떻게 말할 수도 있고 Sorry. 그렇죠. How to get to the art museum?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다? How should I get to the art museum? 이렇게 물어봤겠죠. 어떻게 갈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얘는 get to the museum 할 사람은 누구야? get to the museum 할 사람은 A야? B야? A지? B 입장에서 A는? B 입장에서 A는 누구예요? 이거죠. 그래서 how you should get to the 그리고 should 보다는 이게 느낌이 더 맞다. How you can get to the art museum. 뭐 어쨌든 답은 뭐 you 쓰든 I 쓰든 별 관계는 없고요. should 쓰라 했으니까 how I should 또는 how you shoul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봐라. 일단 읽고 뜻 한번 얘기해 볼까요? day 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지금은 여기에 마침표 하고 써 해도 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래요.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꾼 버전은 오케이. 그래서 to take pictures of는 to 부정사네. to 부정사 명령부 하면 그렇죠. 이유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랬어.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정용법이 제일 찾기가 쉬웠어. 됐습니까? Why did they go to Kenya?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더 써도 상관없지. 그렇죠? 뭐? In order to take, so as to take. 오케이. 근데 so that 똑같은 얘기를 in order to take so that 그렇지 they so that they could take pictures of animals, wild animal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라 했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로안의 지시대로 한 문장을 해요. Miso got up very early. She could have breakfast. 일단 미소가 매우 일찍 일어났었대죠. 그래서 그녀는 뭐 할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so that을 이용하면 오케이. Got up이니까 could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미소 got up so early. 미소가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어요. 오케이. enough를 사용하면 미소 got up early enough to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충분한 돈 오케이. 조심하라 그랬죠. enough에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보통은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되는데 enough는 그런 짓 안 한다. 충분한도 enough고 충분히도 enough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형용사일 때는 우리말 어수하고 똑같다. enough money, enough time, 충분한 시간, 충분한 돈. 근데 충분히일 때는 매우 빠르게는 very fast죠. 근데 충분히 빠르게는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6번. 5번은 뭐냐, A가 우리말로 막 써있나봐요. 뭐라고 써있나 보자. 영어로 충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는 얘기네요. 이거 끊어읽기 하고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어이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that부터 시작해서 suggestion까지 있는데 뭔가 틀린 게 4개나 있대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틀렸냐. 자, 그러면 영어로 충고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이거 어차피 영작해야 되니까 칼질하라는 얘기고요.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렇죠. 이건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충고하는 방법. 누가? 영어로 충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아,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영어로 충고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겠죠. 그렇죠? 영어로 충고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 표현 전체적으로는 뭐 표현이다? 존재의 유무 표현이죠. 뭐가 있다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아니나 다를까 이런 걸로 시작하고 있네요.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아, 또. 뭐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 자, 그래서 대열아. 'There are several ways to give advice in English.' 그래서 'to give advice in English'가 to 부정사인데 무슨 용법이다? 벌써 위에 우리말 끊어읽기 할 때도 벌써 틀통 맞죠.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 용법이다. 자, several,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several은 a little보다 많다 그랬어. a few보다 많다 했어. Okay. A few book, books, money.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money. 됐습니까? A few는 개수가 몇 개 있는 이란 뜻이고요. A little은 양이 조금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everal은 a few books 하듯이 several books니까 얘는 적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보단 적다? many보단 적다. 애매한 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로부터 왔다? seven. 일곱 개는 적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다도 하기도, 많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죠. 됐습니까? a few books야. a little money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several ways and ways that to give advice in English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some ways are very strong. 그래서 뜻은 어떤 방법들은 매우 강력하대죠. 됐습니까? other ways are not as strong. 다른 방법들은 그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오케이.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a suggestion. 해석은? 자, 끊어있기대로 해석해봐.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아는 건 중요해. 네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대. 뭘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When to give strong advice. 언제 강한 충고를 해야 되는지. 또는
여기 and보다는 or가 훨씬 나아. or when to make 써졌어요. 언제 제안을 해야 할지, 언제 강하게 충고해야 될지를 아는 것과 언제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걸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should를 써야 할 상황과 must를 써야 할 상황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should를 쓰면 make a suggestion 하는 거죠. must를 쓰는 건 strong advice 하는 거죠. 해야 돼! 이런 느낌. should는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오네요.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 example. 자, 그러니까 나라가 나오니까 이런 말 넣을만 하네. 됐습니까? You can give strong advice to a close friend or family member. 그래서 어디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예를 들자면 네가 뭐 할 수 있다? 강한 충고를 해줄 수 있다. 누구에게는? 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친한, 가까운, 친한 친구나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에이 새끼야 이거 좀 해! 이렇게 강한 충고를 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런 다음에 but이 여기 있는 게 좋겠죠. but you should not give strong advice. 너는 should not give니까 해서는 안 된대죠. 강한 충고를 해서는 안 된다. to your boss or your friend. 너의 상사나 또는 그냥 친한 친구 말고 그냥 친구에게는 사장님한테 야 이 새끼야 왜 이거 안 해? 빨리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친다는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instead의 뜻은? 대신에. 그러니까 뭐 하는 대신에? give strong advice 하는 대신에. 여기에 뭘 더 넣으라면 이런 걸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instead of giving strong advice. 됐습니까? Instead of giving strong advice, 강한 충고를 하는 대신에 you should make a suggestion.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제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친구한테도 안 친하면 야 이런 걸 좀 하는 거 어떻겠냐?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B 다시 한번 보면 뭐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인데 가주어 대신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you are important가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for you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do.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수동태로 돌아갈 차례죠. 아니 34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 포커스 34? 맞네요? 그쵸? 예.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중에 1은 5-1, 5-2, 5-3의 A까지였습니다. 5-1 could A be? So A is B. 5-2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5-3의 A. want A to do. I want you to go there. So, you will go there. 됐습니까? 그럼 5-3의 E는 뭐였냐? 5-3의 B.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그 다음에 C. A do 또는 doing. 됐습니까? 자, 그래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네요. 지금 다 그러면 능동태인 모양이네? She made me happy easily. 아, he made me happy easily의 뜻은 뭐고? 그거 만들었다. 누굴 만들었는데? 나를. 오, 신인가? 나를 만들게? 아, 이거구나. 그래서 오, 다시 그쵸. make 사역동사죠. 그쵸. 얘가 5, 3의 B라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 조건입니까? 동사가 와야지 이 친구야. 5, 3의 B라면 이 목적은 어떤 행동한다는 얘기고 그거 하도록 시킨다는 뜻입니다. 5, 3은 뭔 5, 3입니까? 5에 2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바꾸면
made happy easily by him. 내가 어떤 상태로 되어졌다? 해피한 상태로 되어졌다. 어찌? 쉽게. 누구에 의해? 그 남자에 의해. 됐습니까? I was made happy. So I was happy. 그래서 나는 I was happy easily. 난 쉽게 행복해졌어. 오케이. 그 다음에 We told Bob to exercise. 해석은 뭐고? 오케이. 그럼 exercise 하는 건 we야, Bob이야. 그렇죠. 문장의 주어인 we가 아니고 목적어인 Bob이 할 행동이니까. 그래서 얘는 5-. 그렇죠. One take to do.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면 I was told to exercise by us. 그래서 Bob was told의 뜻은 그렇죠. 말하는 걸 당한 건 듣는 거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죠. 그래서 to exercise 명형부 해보면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라니까. What was Bob told? 뭐 들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를 보고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죠? 목적격 보어. 됐습니까? 자, 목적격 보어라고 했으니까 보어라는 재료 보어라는 역할을 시키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몇 가지 있었다?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었다? 응? 주격보호? 주격보호는 이런 게 주격보호죠. 주격보호. 주격보호. 자, 보호라는 역할을 시키려면 무슨 재료, 무슨 사냐고요? 무슨 사? 형용사, 무슨 사, 명사.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야? 명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다만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싶으니까 동사를 써야만 돼. 그렇다고 해서 동사는 안 돼.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사가 아닌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의 뜻은 뭐고? 그들이 부른대요. 뭘 부른대요? 주유소를 뭐라고 부른대? 주유소라고. petrol station을 gas station이라고 부른다. where? 미국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꾼, 아, 참. 이거. 1, 2, 3, 4, 5 중에 5- 뭐예요? 1. 코레비. So. A petrol station is a gas station in America. Petrol station은 gas station이다. 미국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동태 바꾸면 by them은 생략하는 게 딱 좋겠죠. 됐습니까? A petrol station is called a gas station. petrol station은 부르냐, 불리냐, 불립니다. what, w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영국 사람이겠죠. 그쵸? 그쵸나? 야, 몰랐지? 몰랐지? 걔들 페트롤 스테이션을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른다? 야, 어디서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래. 영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in America가 아니고 in England로 바뀌잖아?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A they call a gas station, a petrol station in England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주유소라는 걸 보고 영국 애들은 petrol station이라고 부르고 미국 애들은 뭐라고 부른단 말이야? gas station이라고 부른다고. 뭐 높은 건물을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타는 장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엘리베이터라고 부르죠. 그렇죠. 미국 애들은 뭐라고 부르게? 미국 애들도 엘리베이터라고 불러요. 영국 애들은 똑같은 걸 쳐다보고 뭐라고 부르게? 리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보고 야, 니들 미국 애들 이거 보고 뭐라 부르는지 몰랐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y call a lift on elevator in America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야, 걔들은 엘리베이터를 아니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더라. 신기하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Emma asked us to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의 뜻은 뭐고? 엠마 요청했다. Whom, us, what, to bring some food, where, to the party. 엠마는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 좀 가져오라고 파티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음. We were asked. 우리가 뭐 했다? 요청 받았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다면 당연히 무슨 요청 받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급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요청 받았다? To bring some food 하라 는 것을 음식 갖고 오라고 는 거. 그러면 어디로 갖다 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to the party. 그 다음에 얘는 행위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행위자는 쓰려면 by Emma죠. 그러면 by Emma라는 이 덩어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줍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얘가 없으면 이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죠. 요청을 누가 했는지 정보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by them을 생략했어. 별 의미가 없잖아. 당연히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겠지. 하지만 이거 이 경우에 by Emma를 생략할 수는 없다.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Emma가 요청을 받은 거야. Emma가 요청을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뒤에 있는 거죠. 능동태에서는 어디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거죠. Emma가 요청했으니까. 됐습니까? 요청 받은 사람은 능동태의 주어고 수동태의 주어인 거죠. 아 참. 능동태의 목적어고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named the rabbit Sally의 뜻은 뭐고? 오케이, 해석은 I named the rabbit Sally의 해석은? 오케이, 그래서 5-. 1이죠. 자, 5-1 다시 얘기합니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So the rabbit was Sally. 됐습니까? The rabbit was named. 이름 붙여졌다. 그 토끼가 이름 붙여졌다는 얘기를 했어.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지. 뭐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그래서 Sally가 오고. 그 다음에 by me는 생략해도 될까? 아니, 정보를 담고 있나요? 아닌가요? 오케이, 누가 이름 붙였는지 정보를 갖고 있잖아. 됐습니까? 일반적인 by people, by them 이런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by me는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이름 누가 지었는, 그 토끼 이름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information이 들어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귀찮은 거 하나 시켰죠. 자,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스탑은 다시 상자 4개 나왔죠. 스탑은 누구처럼이라고 문법적으로 배웠더라? 오케이. 자, 얘를 자꾸 try 같다라고 얘기하거나 like 같다라고 얘기하는 있는데 이거 다 틀렸어요. 틀렸어. 자, 이 want 같으니 like 같으니 enjoy 같으니 try 같으니는 무슨 어로서의 목적어의 형태라고요?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가 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이거 아빠라 치자. 왜 이래? 오케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엄마한테 칭찬 받겠죠. 그렇죠? 여 희가 my father 대신 왔다면, 둘 중에 누가 욕을 먹고 잔소리 듣고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이게 칭찬이다, 잔소리다? 잔소리죠, 이게. 아이고, 또 피우나! 그래서, 자, 얘는 해석하면, 자, 일단 이거 설명할 때 뭐라 하냐. 스탑이 이동을 멈추다란 뜻이 있다 했고, 어떤 행동을 멈추다란 뜻이 있는데, 이건 엄밀히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다른 뜻이라고 내가 설명을 시작했어.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했을 때 뭐뭐 하는 것이란 말은 무엇을 멈췄니니까 목적어로서 오는 거죠. 그쵸? 근데 이동을 멈춘다 라는 말 뒤에 오는 동사는 이동하다 갑자기 잘 가다가 뭐 차 타고 잘 가다가 갑자기 어디 갔고 휴게소에 갑자기 스탑했어. 그러면 휴게소에 스탑한 의도가 있겠지. 그래서 위에 문장은 뭐라고 해석해야, 이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 했더라 아니면 이동을 멈추다라고 했더라? 이동을 멈추다라고 했어. 그리고 얘는 뭘 쓸 수 있는 to smoke라고 그랬냐면 이걸 쓸 수 있는 to smoke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가 이동을 멈췄대. 왜?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몇 형식이게? 그놈의 형식. 자, 형식할 때 내가 끊어읽기, 문장의 형식이랑 끊어읽기라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를 분석해보면 몇 형식인지 대충 윤곽이 나온다 했어. 일단 여기 뭐가 보이냐면 가장 중요한 1형식은 넘어갔지. 그 다음에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면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When, where, how, why 다 뭐다? 부서다. 몇 형식이겠어? 1형식이지. 그는 멈췄습니다. 왜? 담배 피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얘는 he stopped it. 담배 끊었다. 무엇을 끊었는데? 담배를 끊었다고. 자, 우리 내 상자 4개는 무슨 어로서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 목적어로서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목적어란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스탑은, 그래서 누구처럼이라 얘기하냐? 스탑은 누구 같다? 인조이 같다니까요. 트라이 같은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탑 서핑은 무엇을 그만하다죠, 이건. 얘는 왜 가던 길을 멈췄다죠. 서핑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춘다는 뜻이고, 얘는 서핑하다가 그것을, 그 행위를, 무엇을, 그 행위를 그만하다 라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완성된 문장은 뭔가요?
아이고, 뭐 이상한 거 쓰냐? I was told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by him. 애 뜻은 뭐고? 자, 나는 난 들었대. 뭘 들었는데?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고.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야 인터넷 서핑 좀 그만해 라는 말을 I was told, 이거 자꾸 말했다라고 하면 안 돼. 주의 줬었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난 들었다. 좀 이따 능동태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he. 이 워즈 캡트 다음에 뭐라고요? warm by his dog. 애 뜻은 그가 킵을 한 거야, 킵을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지켜줬다 뭐 이러면 되겠네. 됐습니까? 어떤 상태로, 누구에 의해서, 그의 개에 의해서. 뭐 옛날 얘기 좀 보면 뭐 이렇게 뭐 선비가 뭐 술 먹고 어디 가다가 잠들었는데 뭐 불나가지고 뭐 개가 꺼준다든지, 아니면 얼어 죽을 뻔한 거 개가 구해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길에서 자다가 입 돌아갈 뻔한 걸 개 덕분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더 시스템 워즈 파운드 다음 뭐라고? 이지 바이 매니 피플. 해석하면 그 시스템이 오케이. 얘는 일단 틀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뜻으로 하려면 여기에 일단 found의 뜻이 내가 제발 찾다만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뭐 깨닫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 밝혀졌다 그러면 되겠네. 깨닫는 걸 당했으니까 그 시스템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네가 지금 해석한 건 그거야. 네가 해석은 그거 비슷한 거야. found의 뜻은 내가 도와줬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쉽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게 와야 돼. 어떤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야? 어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can use it. 다음에 easy가 맞나? easily가 맞나? I can use it. 어떤 사용할 수 있다야? 어찌 사용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I can use it easy는 틀렸어. I can use it easily. 난 그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무슨 시 와야 될 자리다? 부석을 자리에. 됐습니까? 자, 얘 답은 이겁니다.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by many people. 이거였어요. 이거 내가 이거 투부정서 설명할 때 이거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 easy to use 이거 뭔 뜻이었더라? 그래. 그리고 이거 투부정서 무슨 조형법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부사적용법이었어. 근데 부사적용법 중에서 얘가 부사적용법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부사적용법이라 했더라?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그 시스템이 어찌 어떻다고요? 그 시스템이 어찌 어떻대요? 쉽대잖아.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잖아.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뭔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윈도우 11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 시스템이 있겠죠. 그쵸? 그 시스템이, 아, 이거 참 써보니까 참 쓰기 쉽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를 수동태로 표현해 놓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제목법인데 왜 부사제목법이다? 어찌였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학생들, 즉 중1,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내가 제일 많이 공을 들이는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무슨 씨야, 야 이거 무슨 씨야, 이거를 엄청나게 시켜요. 그걸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 눈치 못 채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얘가 무슨 씨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자꾸 반복시켜. 됐습니까? 그러니까 use easily고 easy to use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됐습니까? 뭐 해석 다 해드렸고, 투 부정사 무슨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ople로 시작해서 어떤 문장 완성시키냐면 people. 잠깐만, advised, 그 다음 뭐? to drink for their health. People are advised to drink lots of water for their health. 그러면 맞았고요. 해석은? 사람들 충고받는다. 무슨 충고? 무엇을 충고받는데? To drink lots of water, lots of water 하라는 것을 왜 그래야 되는데? For their health를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왜, 무엇, 주어동사 됐습니까? 자, 그러면 능동태 바꿔보라고 했는데요. 근데 능동태 바꿔보기 시작하기 전에 이 중에서 딱 한 개는 뭐 해달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쵸? 몇 번? 4번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좋을까? 바이 이런 충고를 할 만한 사람은 누굴까? 뭐 이런 거 괜찮죠? 그쵸? By doctors, 의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볼 수 있겠네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장, I was told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by him을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하면 뭐? He told me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5-3의 A. 자, 이번에 5형식 마스터 해야 돼. Want A to do 하고 똑같잖아요. He wanted me to stop surfing. So he told me to stop surf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he was kept warm by his dog은? His dog kept him warm. 그래서 1, 2, 3, 4, 5 중에 당연히 5 다시 몇 번? 2. warm의 뜻이 뭐야? 어떤? 그래서 make 였던, keep 였던, so he was warm. 됐습니까? 5-2, make 였던. 그 다음에 the system was found is used by many people은 many people로 시작하면 되겠네. 그래서 누가 다 many people이 시집 챙겼죠? found what에 대한 대답, the system easy to use.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is to use. 그래서 얘는 5-.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So 한번 해보자. So the
So the system was easy to use. 그 시스템 요거 보여? 요 부분 보입니까? 그쵸? easy 뜻이 뭐죠? 어떤? 오케이. 그래서 5-2. 자, 얘가 5-3이 되고 싶어요? 자, 5-3이 되려 그러면, 자, 투 부정사가 있다고 해서, 자, 5-3이라면 투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라 해야 된다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want to do. 누구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한다. tell a to do. 누구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한다. advise a to do.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expect a to do. 이런 게 5-3의 A야. 것을 원하는 거야. 것을 기대하고. 것을 뭐였더라? 말하고.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고. 이게 5-3의 A입니다. 동작을 해야 되니까. 동작을. 그게 5-3들이야. 됐습니까? 얘는 어떻다고 얘기야? 결국 추출이면 어떻다? 그 시스템은 쉬웠어요. 어땠다고? 나는 행복해졌어요.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 닥터리스 살려놨었죠? 시세 챙겼죠? 그래서 닥터리스 그렇죠. 어드바이즈 한다. 누가 다 만들었고요? 그렇죠. 목적을 처리해줘. 닥터스 어드바이즈 피플 투 드링 lots of water for their health. 의사들이 충고한다. whom, people, what, to drink lots of water, why, for their health. 왜? 건강을 위해서. 뭘 충고한대? 무엇을 충고한대? 많은 물 마시라는 것을. 누구에게 충고한대?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그거죠. 그래서 5-. 그렇죠. 5-3의 A죠. tell A to do, want A to do, advise A to do. 이렇게 해도 막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의사들이 드디어 열받아갖고 뭐 하겠어? 시키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변화가 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물을 건강을 위해 마시라고 시켰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때는 사역동사니까. 여기에 얘가 들어가도 이런 구조면, 이런 식의 구조면 시켰다라고 했나 했죠. 근데 얘는 사역동사 클럽 안 냈으니까 똑같은 시켰다라 뜻인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아 참 시제가 현재라 해야 되지. 참 미안합니다. 과거로 했냐.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하라네요. 멤버들에 의해서. 그 멤버들, 그 다음에 그는 의사들에게 운동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자, 먼저 1번. 그녀는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영어 표현? 자,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리더 오브 더 테니스 클럽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거 넣었으니까 행위자 넣었으니까 by the members.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by the members. 자, 그러면 바로 능동태 가보겠습니다. 그 멤버들에 의해 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얘를 능동태로 바꿔보단 얘기죠. 그래서 바꾸면
그렇죠. 잠깐만. 누가? The member들이 뭐 했었다? Elected 했었다. 그 다음은? The members elected her,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그래서 얘는 이제 5- 해보겠죠. 5-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명사. So, she was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이 들어있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의사에게 운동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시제는 니까 완성시키면 he 투 다음 뭐라고요? 투? 운동하다 누가 있다 to exercise. He was advised to exercise. 그 다음에 by the doctor. 돈은 써줘야 되겠죠. He was advised to exercise by the doctor. 서수령이 좀 약한 경향이 있어. 그런데 서수령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놔야 돼.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서수령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걔들의 배점이 엄청나. 한 두 개만, 아 참 언니 있어서 뭐 대충, 아 언니 시험 쳐도 신경 안 쓰니까 모르겠네. 걔들 배점이 5점 이상, 5점 뭐 4.5점 막 이렇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y the doctor 있으니까 이제 해볼까요? 누가 다? the? 그렇죠. advised, 잠깐만. advised 한 다음에 그 다음 him.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따져보니까 5-3에 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뭐뭐 하라는 것을 주고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할 차례인데 일단 요 세 개만 먼저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능동태일 때 뭐였던 녀석들이냐? 5-3의 B 아니면 C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의 특징, 공통된 특징을 하라 그러면 목적어가 하나 나와. 근데 얘가 어떤 행동을 할 거야. 근데 그 행동을 원래는 뭐뭐하라 는 것을 시켰다. 뭐뭐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내가 자꾸 이상하게 해석했잖아 그때. 뭐뭐하라 시켰다. 뭐뭐하 보았다. 자꾸 이랬지. 왜? 목적어 하는 행동을 원형 부정사로 to 없는 동사 원형 시제랑도 관계없이 동사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뀔 때 무슨 변화가 생기냐. 자, 5-3의 B는 사역 동사였어. 5-3의 C는 지각 동사였어. 근데 모든 동사는 3단 변신하는데 세 번째 녀석은 무슨 시라고요?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지? 형용사가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사역 형용사라고 난 너한테 가르쳐준 적 없고 지각 형용사라고 가르쳐준 적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능동태일 때 이런 녀석들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더 이상 뭐가 사용 안 됐으며 사역 동사가 사용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지각 동사가 사용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능동태일 때 했던 부분을 다시 는 것을 시켰다, 는 것을 보았다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능동태들이 보이네요. 누가 다? 내가 봤었잖아. 누구를 봤냐면 노아란 사람을 봤어. 그렇죠? 그래서 공원에서 조깅하 봤지. 난 노아가 공원에서 조깅하 봤어. 그러면 이제 노아가 목격 당했겠네. 그렇죠? 목격 당했으니까 이번엔 조깅하 는 것을 목격 당했겠지. 어디서 조경하는 거? 나에 의해. 그래서 완성된 문장?
Nor was a sin to jog in the park by me. 됐습니까? 근데 내가 좀 이따가 여기다가 밑줄을 꺼놓, 지금 밑줄을 꺼놓은 다음에 좀 이따 뭔 얘기 할 것 같지?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될까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nne watched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 Anne이 봤어. 누구를 봤냐면 What? The dog. 됐습니까? 자, 본거 과거인데 얘는 왜 원형이지? 뭐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투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는 그 개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 지켜봤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네. The dog was watched to run across the street by Anne.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걔가, 자 이거 이제 Noah was seen도 그렇고 The dog was watched도 그렇고 얘가 이제 본 게 아니야. 목격을 당한 거야. 됐습니까? 보는 행동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걔가 목격 당했습니다.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것을 N에 의해서.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놓겠죠 뭐. 재미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puters help us do a lot of things easily. 누가 뭐합니까? 컴퓨터들이 도와주네. 누구를 도와주는데? 우리를 도와준대죠. 우리가 뭐하는 거?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준대요? 쉽게. 어찌 도와준다? 쉽게. 됐습니까?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네요. 됐습니까? 어찌 도와준다? 쉽게 도와준다.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We are helped. 의 뜻은 우리가 도움받는다.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을 쉽게 컴퓨터에 의해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밑줄 꺼놓겠네. 그쵸? 여기다 밑줄 꺼놓는데 뭐 봅시다. 자 일단 자 능동태일 때 I saw Noah jog in the park는 5- C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5-B하고 5-3의 B하고 5-3의 C는 조금 달랐지. 그렇죠? 조금 더 주저리주저리 더 해야 되는 게 얘죠. 자 여기에 애들은 무슨 동사로 불리는 애들인데 자 대표적으로 보다를 예로 들면 자 보는 행동은 누가 뭐뭐하 볼 수도 있지만 뭐뭐하고 있는 중인 누구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형태는 뭐도 된다. I saw Noah jogging in the park.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I saw Noah jogging in the park 였다면 여기는 Noah was seen jogging 이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목격당했다. 뭐 하는 중인 상태로? jogging 하는 중인 상태로. 공원에서 jogging 하는 중인 상태가 목격당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nd watched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는 5-3의 뭐예요? C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얘기 하겠죠. 여기 이 자리에 run도 되고 running도 되는데 running일 때는 the dog was watched running 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긋고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얘, 그러니까 아까 전에 run도 되고 running도 되고 jog도 되고 jogging도 되니까 얘는 doing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뭐예요? 그럼 얘가 doing이 되겠냐? 안 되지. 이번에는 doing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그렇죠. 준사역 동사니까. 이번엔 여기 to do가 되겠죠. do not to do. 그럼 여기 똑같이 do도 되고 to do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뭐밖에 안 된다? to do밖에 안 된다. 사역 동사는 있지만 사역 형용사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do도 되고 to도 되지만 여기는 뭐밖에 안 된다? to도밖에 안 된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뭐 jog도 되고 jogging도 되고 여긴 to jog도 되고 jogging도 된다는 거 이 얘기 왜 자꾸 하냐? 선생님 그런 얘기 했잖아. 고등학교 때 문법 시험 문제 중에서 60%를 차지하는 게 뭐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부터